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 날입니다. 올해 제가 이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저희 집 위에 있는 넓은 옥상을 보면서 저희 가족들이 함께 꿈꿨던 게 바로 옥상에 예쁜 테라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올해 초 봄쯤에도 위에서 캠핑 느낌으로 바베큐도 굉장히 많이 해먹었었고, 또 이제 더운 한여름이 지났으니 선선할 때 위에서 즐기기가 좋은 날씨가 됐더라고요. 옥상에서 편하게 사용을 하기에도 좋고 조만간 캠핑을 갈 때 사용을 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 제품은 바로 로베라 리클라이너 접이식 캠핑의자 제품이에요. 저희 옥상 테라스를 위해서 엄마께서 구매를 하셨던 캠핑의자가 몇 개 있긴 한데, 저희 집은 로우체어랑 롱체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로우체어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너무 낮아서 불편하고, 롱체어는 로우체어보다는 편하긴 한데 결국 편하게 자세를 잡을 수가 없어서 오래 앉아있긴 좀 힘들더라고요. 이 로베라 리클라이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편하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의자로, 이게 앉은 자세부터 눕는 자세까지 리클라이닝을 할 수가 있게 해주는 의자예요. 일반적으로 앉아있는 각도가 100도 정도이고, 무중력 상태의 각도는 150도 정도인데 이 사이 각도를 편하게 이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클라이너가 편하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캠핑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지 못하시는 이유가 바로 크고 무겁고 휴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시는 걸 텐데, 이거 접었을 때 옆에서 보시면은 15cm의 공간만 있어도 들어갈 수가 있도록 컴팩트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 접었을 때 높이도 80cm로 작게 접을 수가 있어서 트렁크에 수납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게도 6kg밖에 되지가 않아서 여자인 저도 이렇게 편하게 들 수 있고, 한 손으로도 아주 쉽게 들고 옮길 수가 있는 무게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성까지도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그럼 저도 이 제품 바로 한번 옥상에서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팔걸이 쪽을 보시면 편하게 팔을 얹을 수가 있는 유선형 라인의 와이드 암 레스트로 되어 있는데, 원하는 각도로 딱 잡아줄 수 있는 레일형의 고정락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도 편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의자 소재는 오염에 강하면서 방수성이 좋고 통풍이 원활하면서 탄탄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텍스틸렌이라는 고밀도의 소재를 사용했는데, 통기성이 좋은 벌집 직조로 되어 있어서 야외에서 사용하기가 아주 좋아요. 방수까지 가능하니까 더더욱이나 좋고요. 옆쪽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다용도 컵홀더를 달 수가 있는데, 간이 테이블처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간단한 물품들을 올려놓기에도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중력 각도로 이용을 했을 때 체중이 분산이 되면서 허리가 편한 게 느껴질 수 있고, 옆에서 보았을 때 무릎이 딱 심장이 있는 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 순환도 아주 편하게 가능한 리클라이너예요. 특히나 목 쪽에는 쿠션이 있는데 목의 굴곡에 맞게 상하 조절이 가능해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편하게 맞춰서 사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누워서 사용을 하다보면 혹시나 의자가 넘어지거나 하진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다리 부분은 안정감을 위해서 두껍게 프레임 처리가 되어 있고 미끄럼 방지 처리까지 되어 있어서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캠핑 의자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로베라 리클라이너 접이식 캠핑의자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로베라 리클라이너 접이식 캠핑의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